부동산 경매 7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리 분석이 아닙니다. 우선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 좋은 가치 물건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집삼TV. 지금은 그런 물건을 고르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입니다. 호객노노에서 하락 거래를 선택하시면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돼서 가격이 급하게 내려간 아파트가 많죠. 이 중에서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수요 입주, 수요 입주 플러스에서 손쉽게 물량이 적은 곳을 찾을 수 있죠. 공급 물량이 적고 많이 하락했던 아파트들은 다시 빠르게 정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괜찮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면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음 좋은 물건을 고르셨다면 그 해당 경매 물건에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에서 지워지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혹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넘어오지는 않는지 권리 분석하면 되는데요.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은 지워지지 않고 낙찰자에게 따라옵니다. 위험한 거죠.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으면 지워집니다. 낙찰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니 좋은 것이죠. 최근 경매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사는 경우보다 전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는 매우 빠르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물건 하나당 30초에서 1분 정도면 권리 분석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간단히 끝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5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셀프 권리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좋은 가치 물건도 고르고 정확한 권리 분석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현장 조사를 가셔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중간층이라서 해가 잘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해가 저녁이 되어야 잠시 들어온다던가, 얼마 전 인테리어를 해서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던가,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던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두지 않은 초급매 물건이 현장에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님을 만나서 급매가 있는지, 전세 빼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인근에 돌아다니시는 주민분들이 계신다면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점이 편리한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꼭 가보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밀렸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밀리는 것은 아니고 잘 내시는 분도 있어요. 관리소에서는 추가로 경쟁자 파악을 위해 경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지, 또 누수 신고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경매 나온 물건도 가보셔야겠죠. 처음엔 떨리시겠지만 초인종을 눌러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열어주신다면 내부 상황을 잠시나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잠시 문을 열어주실 때는 후각을 총동원해서 집안 냄새가 어떤지 맡아보셔야 합니다. 고질적인 누수나 결로가 있는 집은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 곰팡이가 번져 있다면 수리비를 감안해서 더 저렴하게 입찰해야 합니다. 추가로 윗집, 아랫집, 옆집 모두 탐문 조사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임장까지 다녀왔는데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수익률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집은 비싸죠. 수억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분은 연예인이나 재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덜컥 낙찰받고 나중에 대출이 모자라게 나온다면 잔금을 내지 못합니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법원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라면 70%, 1주택자면 60%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DSR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 중개인이나 은행을 통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주로 하나, 기업은행에서 경락잔금을 많이 취급합니다. 2금융권은 신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인데요. 주로 지방지점에서 취급을 많이 합니다. 금방 갚으실 거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저렴하면 더 좋겠죠.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근 법원에 한번 가셔서 대출 중개인분들 명함을 받아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대출받은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이자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면 되는 거치 기간이 있다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요. 대출 원금 곱하기 금리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자, 원금을 같이 낸다면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한 달에 얼마의 지출이 생기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바로 가기를 넣어드릴 테니 즐겨찾기 해두시고요.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전세나 월세 시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전고점을 활용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미리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우선 수도권 한정입니다. 추가로 취득세, 명도비용
비용, 미납관리비를 더해서 내가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 분석까지 마쳤는데 괜찮은 물건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법원에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에 처음 가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입찰표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입찰 금액을 쓰실 때는 잘못 기재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수정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0을 하나 더 써서 5억에 입찰하려고 했는데 50억에 입찰했다. 그러면 무조건 1등이 돼버립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일 갑자기 금액을 올려쓰게 되면 너무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입찰표는 미리 써가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나 스피드옥션 같은 곳에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넣어둘게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찰하신다면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에 10% 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찾으시는데요. 수도권 법원에 대부분 신한은행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KB국민은행으로 바뀐 곳들이 많습니다. 미리 내가 입찰할 법원에 전화하셔서 어떤 은행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일 아침에 찾기 싫으시다면 하루나 이틀 전쯤 다른 은행에서 미리 찾으셔도 돼요. 되도록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은행 창구에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가시면 법원 직원분께서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최저 가격보다 높게 가져가면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은 입찰하는 분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내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날 낙찰받지 못하면 폐찰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시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낙찰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명도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나의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는 내가 낙찰받았고 언제쯤 잔금 납부를 할 것인데 그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안내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낙찰받은 일주일 후에는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매가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낙찰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 법원 내부인이 받거나 채무자가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법원에서 판단하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허가가 됩니다. 만약 둘 허가가 되면 낙찰자의 보증금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시간 들여서 열심히 조사했으니 허가되는 게 훨씬 좋겠죠. 허가되었으면 이제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알아봤던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고 자서를 해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자서하시면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잔금이 납부되고요. 그러면 잔금이 납부되는 동시에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겠죠? 이때부터 명도를 할 수 있어요. 자서하실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굳이 내가 법원에 또 가지 않아도 인도명령 신청해 줍니다. 꼭 요구하세요. 그리고 해당 집에 사는 분과 협상하기까지 내용 증명 등을 보내면 되겠죠. 명도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다 말씀드리긴 길기 때문에 제 명도 재생 목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내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주택 사는 분들을 내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협조적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강제 집행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미리 선정해 두시고 입찰 금액에서 그만큼 빼서 입찰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법원에서 낙찰자 편을 들어서 사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물건의 가치를 증대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일단 법원에 먼저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요. 대출 받아서 사람을 내보내고 빈집을 만든 김에 수리를 한번 싹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도 내 물건이 가장 먼저 거래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거주집 이사 갈 때처럼 턴키 업체 하나를 고용해서 33평형 기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턴키 공사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 수리라는 것이 있어요.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페인트, 조명, 이런 것들을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공사하는 겁니다. 33평형 기준 저희 수강생분들도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금액대로 임대인 수리를 했습니다. 아, 샤시 수리는 제외하고입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수리가 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수리하지 않은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내 물건 우선순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가 먼저 나가게 되고 매매도 더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매를 입찰자 관점에서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매 7단계를 스스로 겪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경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리고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를 받으셨다면 호갱
논어에서 같은 평형대로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알림으로 보내주면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부동산을 팔고 실제로 내 통장에 목돈이 꽂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누가 말리더라도 아무리 생업이 바빠도 열심히 부동산 경매 투자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성과를 얻기까지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중간중간 숨어 있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친구나 지인분들 혹은 경매 학원 동기분들과 함께하면 더 오래오래 지치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매우 높아요. 그에 반해서 오래된 30년차 아파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시장을 차갑게 식게 했던 주범인 금리가 다시 안정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장을 맡은 아파트들이 평당 2억 시대로 가까워지고 있죠. 다시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에 관심 두시고 열심히 현장을 다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